먼저 공격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두 선수가 뭔가 아주 치열한 싸움은 아닌데요. 네. 뭔가 이제 멀리서 멀리서 지금 서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뭔가 느낌은 그래도 흙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이 흙돌, 30초. 이 흙돌에 하나, 대해서 이제 심하게 둘, 공격을 하지 못한다면 흙이 뭔가 이제 이런 곳으로 오면서 봉쇄도 하고 우변 모양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모양이 이제 상당히 커진다면 모양을 어떻게 지우느냐가 백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또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이 흑의 반발 수단도 조금은 남아 있거든요. 네. 네, 오늘 대결 혼전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백이 이 흑돌에 대한 이제 강력한 공격이 없다면 흑이 확실하게 좀 편합니다. 네. 오히려 이 백이 상당히 좀 30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하나, 이런 거 둘, 당했을 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도 좀 선택이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 초읽기에 돌입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백이 떠올릴 수 있는 수단이라면 흑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격하는 수단이 지금 일단 흙이 여기 약간 뛰는 순간에 다 연결이기 때문에 네.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쪽 차단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마지막 차단으로 하나, 이 공격이 둘, 과연 셋, 되는지가 또 의문이에요. 넷, 라는 걸 이제 다섯, 젖혀가거나 했을 때는 일곱, 공격이 잘안 여덟, 되거든요. 아홉. 네, 우하기부터 풀어갑니다. 그런데 백이 공격당할 확률은 없나요? 있죠. 지금 여전히 뭐 이런 곳 당하면은 뭔가 네. 좀 답답해 보이는데요. 이런 곳 쉽게 여기 한 칸만 뛰더라도 뭐 이렇게 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마지막 이런 곳 하나, 먹게 되면 둘, 셋, 넷, 전체가 지금 좀 다섯, 위험해 보이고요. 네. 일곱, 여덟. 근데 백도 지금 뭐 이런 곳을 한번더 보강을 할 여유는 없으니까 일단 우변 쪽 지우는 쪽을 일단 한번 용수터진을 한 거고요. 아마 여기를 계속 두어야 할것 같아요. 백은 지금 뭐 손을 빼고 인원 부근을 지금 지키고 있을 여유는 없습니다.